여기는 지금 하노이, 하노이 정원 쪽이었고요. 여기 무슨 또 주변에 있는 정원이에요. 지금 약간 진짜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베트남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 온 느낌. 길거리 오토바이 타는 것만 빼고는 진짜 유럽에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건물이 다 오래된 건물이 많고, 여기는 관광지라서 그런지 백인들이 많아요. 빨래 늘어나는 거 보면 와, 정말 오래된 건물이죠. 조금 겁이 나. 불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좀 겁나는 덴데. 여기는 고급 호텔이네요. 와우. 여기에 한 6등급 호텔. 그리고 이런 호텔이, 이런 호텔이 한 4등급 아닌가요? 5등급이요? 이런 좀 유럽식 호텔, 고급 호텔도 있고. 와, 이 관광 버스도 있네. 이렇게 관광 투어 버스도 있어. 오늘 날씨가 어제보다 더워요. 32도, 33도쯤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름 날씨. 여기 성당이고, 여기 관광객들, 베트남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나 봐요. 길거리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 여기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명한 성 요세 성당. 굉장히 오래된 성당인가 봐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성 요세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관광객들,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무들도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 것 같아요. 나무들이 몇백 년 된 것 같아. 굉장히 큰 나무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베트남 프랑스 식민지일 때 여기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분식 맛집, 뭐 케이크 등등. 와,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와우, 나무 봐. 나무가 한 몇백 년 된 것 같아. 여기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나무가 좀 독특한 나무가 있네요. 이 나무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나무가 정말 독특합니다. 카페도 있고, 이런 나무. 나무가 이쁘고, 이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카페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저녁에 한번 맥주 한잔 해볼 생각입니다. 관광해주는 분도 있나 봐요. 딸랑딸랑. 와, 이렇게. 와, 정말 오래된 큰 나무예요, 이거. 이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 정말 독특합니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애기들도 많이 다니고. 그럼 이렇게 잘 앉아 있어요. 오, 베트남 미녀. 저게 관광객들인지 모르겠지만 이쁘신 분들이 많네. 와, 여기 나무도 굉장히 독특한 나무입니다. 특이한 나무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뭔 행사 할 건가 봐요. 무대 설치하고 있네요. 여기는 백인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하노이 중심 관광지인 것 같아요. 이게가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한
마사지 담으로 제일 유명한 호수라고 합니다. 보니까 약간 석촌호수 같은 느낌인데 인공호수 같아요 여기. 네, 석촌호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분수공원 있고 건물들은 옛날 유럽식 옛날 건물들이 많네요. 시원하다. 네, 여기 좀 시원하게 호수들이 많은데 빠지면 여기 급이 없다. 안전펜스가 없어요. 안전펜스가 없어서 좀 위험하다. 이 빠지면 어떡해? 이 물이 안 깊나? 네, KFC도 있고요. 네. 그게 롯데리아가 보입니다. 롯데리아 가서 롯데리아 가서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롯데리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여기 주위 맥도날드 빼고 다 있어요. 버거킹, KFC, 롯데리아.